제가 목소리가 크지가 않아서 마이크를 빌렸어요.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같이 음악 듣고 마음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오늘은 특별히 제가 귀곡 독주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독주회를 열게 되어서 저에게는 조금 더 의미 있고 긴장도 되고 하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무대가 굉장히 밝고 관객석이 어둡지만 여러분 표정이나 눈빛이 다잘 보이거든요. 중간중간 많이 웃어주시고 박수 많이 보내주셔서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. 제가 앙코르곡을 뭘 연주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귀국 복주회인 만큼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난것 같아요. 귀국을 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동안 보고 싶고 항상 애틋했던 저희 가족들과 가까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건것 같아요. 그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고른 곡은 드보르작이 작곡하고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프라이슬러가 편곡한 곡인데요. 제목은 Songs My Mother Taught Me라는 곡입니다.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주셨던 노래라는 집시 송이에요. 그 노래에 가사가 있는데요. 제가 읽어드릴게요.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노래. 오래전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,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자리 없었네. 이제 내 아이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 주니 모든 아름다운 멜로디를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 나도 눈물이 흐르네. 보석 같은 기억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이. 라는 가사로 된 이렇게 다큰 딸을 아직도 밥못 챙겨 먹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항상 음식 다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항상 걱정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서 이 노래 골랐고요.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부모님 목소리 떠올리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연주회가 그리고 이 마지막 곡이 오늘 밤까지 여운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